오늘은 2023년 트렌드 컬러를 알아보는 시간이야. 세상에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지만 이 컬러 빼면 또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우리 베이비들이 올해의 컬러는 어떤 컬러일까 많이 궁금해하는데, 우리가 젠더리스 룩이 유행이었을 때는 약간 이렇게 파스텔 톤의 그런 캔디캔디한 이런 솜사탕 같은 컬러가 유행을 했었고, 자연 친화라든지 지속 가능성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얼스 컬러라 그래서 내추럴한 컬러들 막 이런 게 트렌드였고, 이 팬데믹이 오면서 우리가 원말웨어라 그래서 좀 편안한 스타일이 유행이었을 때는 뉴트럴한 계열의 그런 컬러들이 유행이었거든. 이렇게 스타일과 룩에 따라 트렌드 컬러도 따라가거든. 자, 우리 베이비들이 2023년은 어떤 컬러를 좀 눈여겨봐야 될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볼게. 자, 컬러 하면은 딱 떠오르는 무슨 브랜드 있지 않니? 그래, 바로 팬톤이잖아. 자, 이 팬톤은 63년도부터 세계적으로 유행할 컬러들을 미리 뭔가 예고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야. 자, 그래서 이런 트렌드 컬러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레드는 없다. 자, 이게 다 같은 빨간색이지만 뭔가 명도, 채도, 뭔가 이렇게 톤이 다 다르지 않니? 구체적인 컬러들을 보면 번호와 이름을 다 따로따로 붙여가지고 컬러를 쉽게 구분을 하고 시스템화 해놓은 게 바로 팬톤이야. 자, 그래서 매해 색상이 진심인 팬톤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컬러를 발표를 하거든. 자, 올해의 컬러는 비바 마젠타! 자, 이 비바 마젠타는 컬러 전문가들이 글로벌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트렌드 전망이라든지 소비 성향에 따라서 컬러를 연구해서 선정을 해놓는 거기 때문에 이 패션뿐만이 아니라 뷰티나 라이프스타일까지 전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난 시즌에 어떤 트렌드가 있었는지 보면은 16년도 보면은 로즈 쿼츠나 세레니티 컬러 이런 게 트렌드였고, 19년도는 기억나지? 그러니까 리빙 코랄 컬러가 아주 유행이었잖아. 자, 그래서 올해의 컬러 비바 마젠타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은 따뜻하기도 하고 차갑기도 한 이런 분위기가 공존하는 그런 컬러야. 우리가 이제 팬데믹을 거의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막 피폐했던 그런 삶을 좀 더 뭐 이렇게 용기와 희망과 긍정의 의미를 주는 그런 컬러이기도 해. 자, 그래서 비바 마젠타는 코치닐이라는 레드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코치닐을 이렇게 쳐보니까 딸기우유에 연지벌레 색소가 들어간다며 이게 대체 불가한 컬러라고 하더라고. 천연염료에서 들어오는 그 컬러를 인스파이어 받은 그런 컬러이기도 해. 이게 비바 마젠타가 올해의 컬러로 유행한 데에는 2022년도에 그 컬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마젠타 핑크라고 있었어. 이 발렌티노를 전부 핫핑크로 물들였었지. 이게 Y2K의 유행에 맞춰서 유행하는 컬러 트렌드를 타고 있기 때문에 비바 마젠타도 PP핑크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좀 더 깊고 풍부해진 이런 핑크 트루말린이라든지 아니면 루벨라이트 톤의 비바 마젠타가 바비코어의 바통을 딱 이어받으면서 깊이감이 있는 이 레드 계열의 비바 마젠타를 우리가 유행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자, 2023년 스프링 썸머 컬렉션에서도 이 비바 마젠타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거든. 한번 살펴볼까? 차분한 마젠타 컬러에 트위드 소재를 더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무드를 보여주는 샤넬, 그리고 차르르 떨어지는 실크 소재에 톤온톤으로 매치를 해서 우아한 느낌을 준 구찌, 뭔가 비바 마젠타 톤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타일링을 보여준 굉장히 세련된 랄프 로렌, 그리고 보테가 베네타는 데일리로 즐길 수 있게 약간 가벼운 니트 소재로 가운데에 블로킹을 살짝 넣어서 스타일링한 니트 셋업을 선보였었어. 자, 이렇게 같은 비바 마젠타 컬러지만 톤앤매너가 스타일이나 소재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 다른 무드로 우리가 연출할 수 있으니까 비바 마젠타 컬러가 너무 조금 부담스러워 하는 그런 베이비들은 먼저 액세서리 같은 걸로 포인트를 줘도 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액세서리로 활용할 수 있는 거에는 생로랑의 작은 백도 있고, 보테가 베네타에도 인트레치아토 백이 있고, 지미추의 또 예쁜 작고 귀여운 백들도 있어. 그리고 카리우마의 컨버스 같은 분위기의 하이탑도 있고, 크리스찬 루부탱의 슈즈, 그리고 베르사체의 선글라스 등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으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연출해보면 굉장히 멋질 것 같아.
자, 그리고 팬톤이 아주 친절하게도 올해의 컬러는 비바 마젠타니까 입어 이러는 게 아니라 어울리는 컬러들도 같이 스펙트럼을 해서 보여주고 있어. 이 컬러 팔레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보면은 미우미우 룩이 비바 마젠타 컬러 매치를 굉장히 잘 매치한 예시인데, 샌드 컬러하고 그린 컬러 베이스에 마젠타 컬러가 딱 포인트로 슈즈로만 들어가 있잖아. 요런 게 바로 킬포야. 자, 컬러 스타일링이 너무 어려워요 하는 이런 베이비들은 팬톤의 팔레트를 참고해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스타일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비바 마젠타 말고도 컬러 트렌드를 예고하는 아주 강한 컬러가 있어. 바로 애시드 그린. 내가 배추벌레 터진 색깔이라고 항상 얘기하는 그 컬러인데, 시즌 패션계의 뭐 인스피레이션이 되는 그런 테마가 자연도 있지만 초현실주의적인 이런 현상들도 있거든. 그런 것들이 믹스되어 있는 컬러의 어떤 대표적인 컬러라고 할 수가 있어. 상큼한 레몬이나 라임 같은 그런 과일 같은 느낌이 연상되기도 하고, 좀 더 과감하고 생동감 넘치는 이런 컬러들을 우리가 컬렉션에서도 역시 볼 수가 있거든. 자, 펜디의 리조트 룩에서도 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막 로고로 뒤덮인 이런 가운이라든지, 프로엔자 슐러의 굉장히 가늘고 길어 보이는 이런 셋업, 그리고 에이지 팩토리의 컷아웃이 세련된 그런 룩도 있는가 하면, 지방시의 하늘하늘 거리는 그런 미니 원피스, 그리고 또 마이클 코스의 셋업까지 이렇게 그린 컬러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보여주기도 하는가 하면, 과감한 컬러를 스타일링할 때는 나는 항상 모노톤이나 뭐 그레이의 그런 톤들을 같이 믹스 매치하면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나 컬렉션에서 그런 룩들을 볼 수가 있어. 디올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컬러 포인트로만 사용을 해서 블랙 수트 같은 데다가 안쪽에 이너웨어로 활용하기도 하고, 코페르니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뭔가 레이어를 해서 슬릿이 되어 있는 컷아웃에 그 컬러만 살짝 보이게 디자인을 또 보여주기도 했고, 자, 미우미우 같은 경우에는 이 카키톤의 고프 코어 룩을 굉장히 루즈하게 매치를 했는데, 슈즈에서만 딱 이 애시드 그린을 활용을 했어. 자, 이런 식으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과하지 않게 뭔가 연출을 한 그런 룩들도 있다는 거를 명심하고 우리가 또 그런 스타일링 활용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활력을 주는 애시드 그린이 있었으면 파스텔 톤의 그런 컬러들도 트렌드 무드를 계속 따라오고 있는데, 뭔가 이것조차도 조금 더 애시드한 파스텔이 트렌드에 있어. 예를 들면 버블껌 핑크라든지 코랄, 애플 민트라든지 아쿠아 컬러 같은 그런 컬러들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데, 자, 컬렉션을 한번 우리 살펴보면 지방시라든지 또 펜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슬림한 라인의 원피스로 코랄 오렌지를 보여주고 있고, 스텔라 맥카트니 같은 경우에도 밝은 민트지만 아주 짙은 컬러의 민트 컬러로 셋업을 보여주고 있고, 보테가 베네타 같은 경우에도 팔랄라하고 막 페더 같은 느낌의 이런 우분 드레스를 애플 민트 컬러로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어. 자, 마지막으로 내가 알려줄 트렌드 컬러 세 번째는 디지털 라벤더. 자, 이 라벤더 컬러는 사실 작년서부터 계속 트렌드 무드를 타고 있는데, 이게 몇 시즌째 지금 트렌드를 타고 있는지 몰라. 우리가 연보라라고 하면 뭐 핑크 라벤더도 있고, 뭐 라벤더 퍼플, 베리베리 컬러 막 이래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올해 트렌드 컬러는 WGSN이라는 분석 기업과 그리고 글로벌 컬러 트렌드 기업 컬러로에서도 2023년 유행 컬러를 디지털 라벤더로 선정을 했어. 이게 웰빙 과 디지털 도피주의를 이제 상징하는 그런 컬러이기도 한데, 라벤더 컬러가 있으면은 기름종이 아닌 트랜싱 페파? 트랜싱 페이퍼가 한꺼풀 이렇게 얹어져서 뭔가 이렇게 뽀사시한 느낌이 나는 그런 컬러라고 생각을 하면 더 정확할 것 같아. 자, 그래서 트렌드를 우리가 컬렉션에서 우선 찾아보면, 로에베의 그 빅볼을 하고 나왔던 그 드레스 기억나지? 그 로에베의 드레스, 뭐 제이슨우라든지 토리버치 같은 경우에는 시스루의 옐로우를 같이 믹스 매치해서 디지털 라벤더를 좀 보여주기도 했고, 코치 같은 경우에는 패치 재킷, 그리고 브랜든 맥스웰 같은 경우에 이제 웨어러블한 상의와 와이드한 폭의 그런 스커트로 같이 매치를 해서 보여주기도 했어. 자, 디지털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파스텔 톤은 SS 트렌드 컬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컬러이긴 하잖아. 우리가 봄이 오면 아무래도 파스텔에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하는데, 작년 컬러 팔레트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 몽환적인 무드로 라이트한 그런 파스텔 톤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거는 디지털이나 가상 세계에서 조금 더 영향을 받아서 이게 트렌드 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쿨한 톤으로 많이 가고 있어. 뽀얀 느낌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거 한눈에 볼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이 파스텔 계열 톤에는 디지털 라벤더와 함께 더불어서 블루도, 베이비 블루로 트렌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디지털 라벤더하고 베이비 블루하고 믹스 매치를 해도 굉장히 세련돼 보이거든? 우리가 이제 올 헤드투토 라벤더로 또 꾸미면 살짝 무섭잖니. 그러니까 베이비 블루하고 믹스 매치를 하면 굉장히 세련되게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 자, 프라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알링턴이라든지 로에베, 버버리 이런 데서 이번 컬렉션에 그런 베이비 블루 톤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거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바 마젠타에서 에시드 그린, 그리고 또 리즈를 라벤더까지 트렌드 컬러를 좀 알아봤는데, 유행을 따라가자고만 한다면 컬러만큼 강하게 뭔가 연출을 할 수 있는 부분 없다고 생각해. 대신에 그게 전체를 차지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뭔가 컬러 포인트부터 시작을 한번 해봐서 올해 정말 되게 트렌디하다 이런 소리 한 번쯤 들을 수 있는 2023년 SS였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다음엔 또 어떤 유행템을 가지고 올지 우리 베이비들을 위해서 정보를 알차게 가지고 올게. 우리 베이비들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줘.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안녕.